여러분 안녕하세요. EV3로 와이파이 연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이시는 EV3 전원을 켜시고요. EV3와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되는 기기에 전원을 먼저 켜주시고요. 그리고 EV3 화면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스패너 모양이 있습니다. 이 스패너 모양으로 가시면 이 아래쪽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와이파이를 보시면서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해 봐야지 하시면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화면에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뜨시면 EV3의 와이파이를 연결을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할 준비가 끝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검색하기 위해서 연결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경고가 뜨게 됩니다. 이 경고가 뜨는 이유는 와이파이가 연결할 준비가 된 것이지 EV3 안에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떴을 때는 이제 EV3 자체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돼서 여기선 다시 와이파이를 끄시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EV3의 전원이 켜지게 되면 와이파이를 켜시기 전에 와이파이의 검색을 도와주는 USB형 무선 랜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무선 랜카드를 EV3 옆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USB 호스트 포트라고 있습니다. 이 호스트 포트에 이 무선 랜카드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를 켜주시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처럼 이렇게 와이파이가 켜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연결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무선 랜카드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럴 때 아까 켜뒀던 와이파이 공유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색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 연결할 와이파이를 찾으신 다음에 여기서 OK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이 위에 있는 WPA2를 누르시면 되고 비밀번호가 안 되어 있다면 None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PA2를 누르시게 되면 패스워드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아까처럼 경고가 뜨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컴퓨터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와 EV3의 이 PC 포트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화면에서 도구를 누르시게 되면 이 무선 설정이 있습니다. 이 무선 설정을 눌러야 되는데 처음에 이 화면일 때는 이 무선 설정이 누를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하나 여신 다음에요. 다시 도구에서 무선 설정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EV3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한 와이파이 목록을 검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검색이 끝나시게 되면 아까 연결을 하려고 했던 와이파이를 찾으셔서 연결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서 이제 연결을 누르시게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연결이 됨이라고 뜨고 이 화면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EV3 화면을 보셨을 때 왼쪽 상단에 있는 와이파이 모양의 화살표 모양이 뜨셔야 연결이 된 것입니다. EV3가 지금 아까 보셨던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또한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는 다른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 가능한 브릭에 들어가시면 이
아까 켜놨던 EV3를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설정에서 아까 켜두었던 와이파이 공유기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네, 이렇게 와이파이 아래쪽에 체크를 할수 있게 뜹니다. 이 체크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USB 선을 제거해 주시면 와이파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네, EV3가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V3 와이파이 연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EV3 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